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TBC 금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기자간담회 진행을 맡은 저는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시작 전부터 지금 2,500분 정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이태원 클라스 신드롬 정말 대단합니다. 시청률과 화제성도 올킬하고 있죠. 지난 8회 시청률이 14%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매해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에 이어서 역대 JTBC 드라마 시청률 2위에 해당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화제성 지수에서는 1위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안방극장을 제대로 씹어삼킨 드라마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요. 정말 주역분들 다 모시고 기자간담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요 지금 박서준 배우님, 김다미 배우님, 유재명 배우님, 권나라 배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연기자분들과 함께 이태원 클라스에 관해 궁금했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다려주고 계신 시청자 그리고 기자님들께 우리 배우님들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네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오늘은 박세로이처럼 하고 오셨네요. 예. 기자간담회 할 때는 그냥 머리를 탁 해가지고 다른 네. 사람처럼 하고 오셨었는데 오늘은 복장 그대로 마치 그냥 이태원에서 바로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서준 씨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네. 8회까지 방송을 본 소감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박세로이에 한참 빠져있는 박서준이고요. 8회까지 사실 8회까지는 저희가 다 촬영을 끝내놓고 방송이 시작이 돼서 저도 방송을 보면서 다시 대본을 이렇게 회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것을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약간 시청자의 입장에서 저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보면서 조금 더 저의 뭐 연기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도 조금 보완해 가면서 촬영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힘내면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정갈하네요. 예. 네. 자르고 자른 것처럼 네, 한 지금 6개월 정도 이 헤어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약 4일에 한 번씩 이발을 하면서 이발할 때마다 새로이에 대한 그 정신들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현재 접속자 수가 4천 명을 네,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박서준 씨의 인사 말씀과 함께 4천 명 바로 예, 두 배로 바로 올라갔네요. 이제 김다미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조이서 역을 맡은 김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8회까지 보면서 사실 대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나오지 않은 다른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 장면을 또 이렇게 TV로 보게 되니까 또 새롭기도 했고 또 선배님이나 또 다른 배우분들이 어떻게 연기했는지 또 보는 또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완성된 거를 보니까 또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었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청자 입장에서 만났던 우리 이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기자간담회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나와주셨는데 예, 그 이서의 투톱 머리가 어디 갔나요? 예. 이서가 이제 세월이 좀 흐르면서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권나라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수아 역할을 맡은 권나라입니다.
야. 아, 저도 8회는 일단 다 찍어놓고 보는데 집에서 보는데 정말 시청자 입장으로 보게 됐고 그리고 이게 뭔가 OST가 같이 이렇게 음악이 깔리면서 나오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우리 권나라 배우님이 또 OST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개인 SNS에 우리 김필 씨가 부른 OST 네네네 네, 화면 탁 캡처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아, 네. 제가 전에 작품 했었을 때도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을 했는데 손디아 씨가 OST 부르셨었어요. 네. 되게 팬이거든요, 좋아하고. 김필 선배님도 노래 너무 좋아하고 근데 좋아하는 분들이 다 뭐 손디아 씨나 뭐 김필 선배님뿐만 아니라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불러주셔가지고 OST를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또 박서준 씨 나올 때마다 그 하현우 씨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돌덩이요. 네. 네. 돌같이 연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분만 보면 예. 너무 무섭습니다. 예, 우리 장 회장님, 우리 유재명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회장 맡은 유재명입니다. 실물은 되게 젊어 보이죠? 예. 아, 오늘은 예, 네. 굉장히 탱탱하십니다 지금. 너무 예, 피부가 예, 굉장히 오래... 모이스처해요. 네. 예, 장 회장님은 살짝 건조하거든요, 피부가. 근데 굉장히 모이스처하시네요. 그 예, 수분크림. 분장을 하고 나서 항상 피부가 많이 상해서 그 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하고 왔어요. 네. 저도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고 우리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방송을 보면서 제작진들, 스태프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작은 소품 하나, 뭐 촬영, 편집, 음악 알고는 있었지만 체감으로 또 방송을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네 마치 굉장히 배우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예, 기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기자 간담회에 앞서서 여러 기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배우분들께 공통으로 질문 주셨어요. 현재 접속자 수가 5,000명을 돌파했고요. 역대급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기자님들 감사드려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모든 배우분들께 질문 주셨어요. 우리 MK스포츠 김나영 기자님, 그리고 TV리포트 박귀임 기자님께서 연일 시청률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7회 연속 상승이에요. 대단합니다.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그 인기 비결이 뭘까요? 네, 시청률 상승의 이유 혹은 시청자들을 몰입시키는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모든 분들께 질문 주셨거든요. 먼저 우리 유재명 배우님부터.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새로이라는 어떤 청년이, 청춘이 보여주는 어떤 멋스러움,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패기 넘치는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지 않나. 많이 힘드시잖아요. 뭐 젊은 세대든 아니면 나이 드신 세대든. 근데 그 세대를 떠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어떤 삶의 목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정말요. 우리 새로이가 만인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고 새로이. 예, 새로이가.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캐릭터를 우리 박서준 씨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느낌으로 잘 살려주셔서 그게 또 인기의 비결이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우리 권나라 배우님. 예. 저는 원작 작가님이 또 글을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원작보다는 풍부한 스토리? 네, 그게 좀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강진 작가님. 네, 예. 조강진 작가님께서 써주셨거든요. 아주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잘 되어가고 있어서. 예,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 이후에 광진 작가님 따로 뵌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 배우님들?
네. 그 촬영장에도 놀러 와 주시고 보러 와 주시고 되게 응원하러 와 주시고 며칠 전에는 그 장근원 오빠랑 촬영하는 씬이 있었는데 작가님네 가게에서 네, 흔쾌히 장소도 빌려주시고 네. 또 장소 협찬까지 우리 광진 작가님이 해주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드라마가 잘 돼서 중간 기자간담회 하는 모습 지켜보시면서 아주 댁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다미 배우님도 예, 인기의 비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 저는 이제 회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인물들의 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 않나라고. 맞아요. 바로 직접 방송인 8회만 하더라도 우리 이서가 굉장히 성장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서가 이제 장여장한테 딱 가는 모습으로 딱 끝났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 둘이 또 모여가지고 예,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 어떤 작당 모의를 할지 아주 그냥 오늘 방송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대답이 가장 예, 힘드실 텐데 웬만한 답변은 다 나왔죠? 저기서부터. 예, 일부러 저기서부터 갔다 왔습니다. 네. 우리 박서준 배우님 인기 비결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되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좀 약간 설레발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 보자면 사실 드라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비슷한 구성들이 많고 비슷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드라마의 어떤 색깔이 많이 달라진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따로따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이 장면을 채워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과 캐릭터의 매력들이 또 이 드라마의 그런 높은 시청률의 비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캐릭터 맛집인데요. 예, 현재 뭐 6천 명 정도가 지금 예, 함께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감사드려요. 예, 우리 또 박서준 배우님께 바로 또 개인 질문 드릴게요. 우리 TV리포터 박기인 기자님께서 원작과 싱크로율이 높다는 호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원작이 있기 때문에 싱크로율 이야기는 당연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원작의 그 그림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좀 여담이긴 하지만 짧은 머리 스타일로 또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워낙에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혹시나 물론 원작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드라마로 처음 이태원 클라스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일단 최대한 웹툰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서 연기하면서 또 나만의 색깔을 녹여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기억에 남는 네, 우리 반응들 아마 다 네. 살펴보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 반응들 네, 기억에 남는 반응 뭐 리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이런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이 헤어스타일 많이 따라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나도 따라하고 싶어요. 나도 예. 그 미용사분들이 많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아직도 얘기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아 정말요? 네. 이게 그냥 이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펌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펌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운펌 안 하세요? 그냥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네. 꾹꾹 다운펌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촬영을 너무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안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정말 그 긴 머리에 박서준 씨가 어땠었지? 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 저도 지금, 생각 안 납니다. 예, 완벽하게 지금 새로이로 변신해서 예,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송아 이런 대사를 그렇게 나부끄럽지 않게 소화하시는 분은 정말 처음 봤어요. 저 한 번만 애송아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카메라 보고 예. 하필이면 애송아를 상큼이 만큼 애송아가 정말 나부끄러울 수도 있는 대사인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 소화하시는 분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하면서 어쨌든 좀 숙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웹툰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 대사들을 영상으로 구현했을 때는 사실 다소 오그라들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래서 하라고요. 예, 우리 좀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줘 애송아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예. 발에 남았다. 끝까지 봐라 애송아.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은 애송이가 아닌데 그럼 바로 예, 시청자분들은 맞아요. 상큼이죠. 우리 네. 나라 씨도 예, 계속 사랑해줘 상큼아. 예. 상큼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계속 사랑해줘 상큼아. 예. 아 이게 이설을 보고 했었을 때 되게 잘 나왔던 건 아, 끝까지 이태원 클라스 봐주길 바래 상큼아. 아유 너무 좋아라. 네. 아 그리고 애송아 상큼아 지금 예 부르짖고 계셨지만 사실 그 단밤지와의 호흡 그리고 우리 뭐 우리 세 분의 삼각구도 호흡 못지않게 우리 박서준 배우님 유재명 배우님과의 팽팽한 대결구도 호흡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연기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있었다면 무엇일지 그리고 뭐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먼저 우리 유재명 배우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새로이와 만나는 씬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대본을 받고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이제 8회 때 만나는 씬 되게 긴 씬인데 시간이 좀 충분해서 뭐 숙지는 다 했는데 그래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촬영 전에. 근데 새로이를 딱 만났는데 장회장 그 세트에 딱 들어왔는데 그 묘한 어떤 이상한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NG 한 번 없이 거의 그냥 다 끝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많은 촬영을 했는데 그냥 금방 끝난 것 같았어요. 한 30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한 2시간 넘게 촬영했지만 그만큼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도 작업을 하면서 좀 아주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놀랐었어요. 예.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한 시너지를 지금 주고 있군요. 우리 유재명 배우님, 박서준 배우님. 저 유재명 배우님께 또 하나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 회장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두루룩 두루룩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지금 혹시 우리 유재명 배우님 예, 무릎, 손 한번 예, 타이트하게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네, 두루룩 두루룩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예,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주시면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예, 아, 한번 예, 지금 예, 지금 감, 예, 두루룩 두루룩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어휴,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라.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우, 지금 7,000분 정도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감사드려요. JTBC 유튜브 라이브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 박서준 배우님도 유재명 배우님과 함께 촬영하실 때, 네. 예, 인상 깊었던 부분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첫 회부터 계속 호흡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의 변화가 조금씩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선배님이 계속 변해가는 그 나이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분장으로서 얻는 효과들도 있지만 사실 연기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도 마찬가지고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그 교장실에서 내가 봤던 장 회장님과 그리고 저희 8회에서 그 장 회장님 그 장가에서 만났을 때 장 회장님의 어떤 몸동작들 호흡들이 묘하게 많이 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너무 신기했고 배울 점들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또 우리 나머지 2막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 회장의 변화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김다미 배우님께도 기자님께서 개인 질문 주셨습니다. 일간스포츠 황소영 기자님께서요. 영화 마녀에서부터 독특한 매력이 있는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셨는데요. 극중 조이서와 실제 김다미 배우 본인 성격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좀 솔직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이서처럼. 그리고 사실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이서는 오로지 새로이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해서 그런 점이 좀 이서랑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김다미 배우님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편이시군요. 네. 솔직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서만큼은 아니지만. 이서만큼은 예. 아닌 것 같지만. 네. 좋습니다. 네, 평소에도 좀 사이다 발언들을 예, 하시는 편이라고 하시고요. 네, 아 우리 또 김다미 배우님의 그 디펜스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예, 정말 역대급 드라마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예, 두 배우가 이제 키스신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디펜스 하시더라고요. 그때 촬영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에피소드는 혹시 없었나요? 예, 많이 볼 많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 권나라 배우님께서 예. 몇 번 촬영했죠 그거. 예. 이게 사실 되게 다미 씨가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줘야 오히려 더 신이 산다 해서 해줬고 사실 저도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촬영 현장 뭐 기억 남는 거 없으세요? 다미 씨는 그 디펜스 할 때 예 뭐 미안했다거나 뭐 일단 나라 언니 얼굴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니까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그랬었는데 이서의 당돌함과 좀 그런 정말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좀 감독님하고 나라 언니랑 어떻게 잡아볼까? 뭐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을까? 이런 것도 막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손동작도 네, 예, 네. 상의를 많이 하신 그 손동작이군요. 근데 그 이서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복희 네. 예, 때릴 때도 예, 아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제가 세봤는데 한 14대 정도 때리더라고요. 예, 네. 연속으로. 진짜 실제로 때린 거 아니죠? 아, 근데 실제로 때린 부분도 있긴 해요. 배우님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시청자분들의 의견들이 14대를 연속으로 때린 이서도 너무 놀라웠지만 다 맞고 나서야 그제서 말리는 근수도 정말 되게 대단한 애다. 예. 다 맞고 나서 왜 이래? 그러면서 그제서야 말리는 근수가 제일 못됐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서와 근수의 케미 호흡도 좋으시죠? 아, 네, 너무 좋고 저희도 그 장면 찍으면서 아, 근수도 이서 옆에 있으면서 소시오패스가 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냥 장난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두 분의 호흡 그리고 단밤주의 호흡도 굉장히 재밌게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나라 배우님께도 개인 질문 주신 기자님이 계세요. 네, TV 리포터 박기인 기자님께서 캐릭터적으로 원작과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 원작과 다르게 서사가 좀 많아요. 수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선과 악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짓기보다는 좀 원작에 대한 수화의 아픈 유년기 시절을 좀 스토리를 넣어주신 만큼 그거를 최대한 좀 잘 표현하고자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촬영장에서 감독님이나 선배님들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저는. 네, 너무 매력적으로 수화를 또 그려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남은 이제 2막도 어떻게 수화가 변해갈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모두에게 또 질문 제가 드릴게요.
동시 접속자 8,000명을 넘어섰고요. 대단합니다. 예, 우리 클라스가 역시 다릅니다. 예, 우리 모든 배우분들 각자 기억에 남는 명대사나 명장면이 있다면 예,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떠오르시죠? 예,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본인이 나온 장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박서준 배우님부터. 예.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아요. 새로이 대사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꼽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 역시도 인간 박서준도 박새로이의 그 신념들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 대사 중에 하나가 소신의 대가가 없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대사가 제가 웬만하면 대사를 찍고 나서 좀 많이 까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대사는 머릿속에 계속 남고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 자체를 저의 소신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어떤 고집은 좀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새로이를 통해서 저 역시도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이의 명대사들도 너무 많지만 특히나 그 1화에 우리 또 그 새로이 부자 그 손현주 배우님께서 특별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네. 예, 그 두 분 사이에서 나왔던 그 대화들이 거의 다 명대사였어요. 맞아요. 예. 우리 손현주 배우님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죠? 예. 물론이고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선배님이랑 그 전에 영화로 한번 연을 맺은 적이 있어서 선배님도 흔쾌히 아버지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지금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선배님 덕분에 저의 드라마의 시작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몰입도 있게 시작되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알코올이 달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내가 37년 동안 인상적인 하루가 하루도 없었구나 하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출연을 확신하게 된 딱 그 포인트가 그 대사 때문이었거든요. 술 맛이 어떠냐? 달아요. 이게 뭔가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술을 즐겨서라기보다는 그런 그 지점에서 아 이거는 내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인데 예, 잘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다미 배우님도 기억에 남는 명장면 혹은 명대사 있으신지요? 저도 사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서로서 봤을 때는 이제 새로이 앞에서 처음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서가 사랑을 깨닫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7화 명장면. 예. 아, 그 메이킹 영상도 떴더라고요. 예. 유튜브 JTBC 채널에 그 눕는 방향도 계속 고민하시고 예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리허설 과정이 좀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감독님도 또 리허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많이 할수록 촬영할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장면이 정말 중요해서 그 장면은 특별히 그 장면만을 위해서 세트를 또 제작한 거예요. 그 방을 그래서 그만큼 좀 공을 많이 들인 씬이지 않나. 그게 세트였군요. 예. 아, 그렇군요. 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 너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 권나라 배우님. 네. 기억에 남는 명장면, 명대사. 저는 그 수아가 1화 때 나온 장면인데요. 대학 입시 면접장에 늦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새로이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손을 뿌리치고 그냥 가거든요. 혼자 할 수 있다고. 그거를 보면서 좀 주체적인 삶을 사는 수아가 되게
저로서도 되게 본받고 싶고 되게 멋있고 좀 이 드라마를 하면서 뭐 박수진 선배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수아를 연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아 이런 부분은 참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우리 수아의 그런 모습에 새로이가 푹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새로이가 내가 너한테 반한 이유 얘기했었나? 이렇게. 진짜 새로이 순정파예요. 그러고 보면. 예. 그렇죠. 100년 넘게. 예. 진짜 이런 남자 와 예 야 새로이 정말 야 새로이 야 예. 답답한가요? 예, 첫사랑을 계속 수년 동안 좋아하는 것도 대단하고 그 머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정말 한결 같습니다 새로이 예 계속해서 우리 유재명 배우님 명장면 명대사 네 저도 그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선택하기 힘든데 시청자 입장에서 수아와 그 이서와 새로이의 상극관계가 이루어지는 신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난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도 막 가지게 되고 그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어떤 신에서는 아, 저렇게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 어떤 신에서는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다가 근데 이제 뭐 그 많은 신들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그 단밤 식구들 나오는 신들 보면 그 마연이 트랜스젠더 나온 클럽 씬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 승관이랑 같이. 네. 그 어떤 그 친구들의 매력들이 그냥 한껏 표출된 어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승관 씨가 너무 무섭게 웃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마연이가 딱 뒤돌아봤을 때 그 웃음이 짤로 만들어서 쓰고 싶을 만큼 예, 우리 또 단밤즈 배우분들 모두 다 엄청난 매력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금 예, 뒤에 보이는 요 단밤즈 식구들 호흡 너무 좋죠? 김다미 배우님 우리 네, 단밤즈 너무, 예. 너무 재밌고 네, 너무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 단밤즈 중에서 분위기 메이커 예, 승권이, 근수, 현이, 토니 네. 다들 각자만의 그 있는 것 매력이 있군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우리 각자만의 매력이 또 실제 드라마처럼 살아있는 우리 단밤즈의 호흡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일간스포츠 황소연 기자님께서 또 우리 박세로의 역할의 박서준 배우님께 질문 주셨어요. 우리 또 유재명 배우님도 삼각관계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극중 박세로이는 조이소 오수아와 삼각관계 이루고 있는데 각각의 캐릭터가 가진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둘 다 너무 예쁘고요. 너무 예쁘고 또 서로 다른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촬영할 때는 사실 뭐 드라마를 볼 때는 표면적으로 나이가 이렇게 몇 살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촬영할 때는 저는 사실 그런 거를 그렇게 체감하면서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각자의 매력을 너무나 잘 녹여내고 있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로서도 과연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너무 많이 고민이 될 정도로 각자 너무 다른 매력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그래도 다른 매력, 네. 우리 다미님 매력은 요거다. 우리 나라님 매력은 요거다. 하나씩만 좀 꼽아주실 수 없을까요? 다른 매력 그게 무엇인지? 캐릭터적으로요? 아니면? 캐릭터적으로 하나, 배우적으로 하나. 예. 아이고 어렵다. 예. 예. 우리 이서의 매력 하나, 다미님의 매력 하나. 예. 이서의 매력. 일단 이서는 뭐 캐릭터 설명이 소시오패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소시오패스라고 하면은 어떤 약간의 거부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면들을 굉장히 잘 녹여내면서 본인만의 사랑스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이서가 사랑스럽다. 네, 예. 수아는 뭐 새로이 입장에서는 첫사랑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정파인데 그런 첫사랑의 요건을 너무나 잘 충족하고 있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아도 본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매력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삼각관계에
변화가 어떻게 또 될지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삼각관계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 유재명 배우님, 예, 장가 패밀리의 호흡도 정말 대단합니다. 예, 특히나 그 부자 관계, 예, 근원이 안보현 배우님과의 호흡 어떠신지, 그리고 그 배우님의 매력도 하나 좀 꼽아주세요. 일단 부자 관계 호흡 어떻습니까? 정말 살벌하던데요. 예. 네,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 어둠의 어떤 그 포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 매 씬마다 되게 긴장이 많이 된 씬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씬들인데 감정도 많이 좀 담아야 되고 가볍게 이렇게 툭툭 뱉는 어떤 대사들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어둠을 한껏 이렇게 머금고 표현해야 되는데 보현이라는 배우가 너무 잘해줘서 너무 잘 맞고 그리고 또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저희 장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즐겁게 촬영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장 회장이 했던 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혹시 있으신가요?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하셨던 대사. 네. 앞으로가 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방송 9부, 10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세례와의 대결 또 장가의 어떤 그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억나는 대사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좀 안 좋은 대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좀 이렇게 물어 뜯고 네, 막 뭐. 모가지 비틀고 막 네. 야격방식 네, 거의 막 정글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댓글이나 이 반응을 안 보려고 보면 흔들릴까 봐. 근데 본능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 너무 심한 욕들이 많아서 정말요? 저는 아 진짜 저 보고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캐릭터에 집중하셔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그런 반응은 저희들이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작품이 더 재미있어지는 거니까요.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배우분들 모두에게 질문 주신 기자님이 계세요. 조이뉴스 24의 박진영 기자님께서 예, JYP 예, 박진영 기자님께서 이태원 클라스는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멋진 질문이에요. 배우분들은 각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연기하고 계시는지 네. 우리 저부터 얘기할까요? 권나라 배우님부터 네.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있는 건데 갖고 왔네. 권나라 배우님 얘기부터. 서준신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 제일 마지막. 예, 우리 권나라 배우님 어떤 소신으로? 아,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네,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작품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한 작품 한 작품을 하면서 연기를 배우게 됐는데 같이 촬영하는 멋진 선배님들을 보면서 되게 꿈을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처럼 좀 정말 좋은 배우, 멋진 배우 그리고 그 전에 되게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되자 그게 저의 소신이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리고 작품마다 이렇게 발전해가는 나라 씨 모습 보면은 정말 우리 선배님들께 좋은 점만 싹싹 배워서 잘 흡수하고 계시는 스펀지 같은 배우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참 운이 너무 좋은 게 너무 좋은 선배님들만 매 작품마다 뵀었고 또 항상 예뻐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재명 배우님하고 호흡 맞출 때는 어떠세요? 예. 일단 사실 오수아라는 캐릭터가 저랑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씬 촬영하기 전에 선배님한테 항상 여쭤봐요. 선배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선배님이 항상 수아라면 좀 이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네. 이야, 유재명 배우님 이야. 저희 장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와, 우리 장가 패밀리들의 호흡도 예, 단밤주 못지 않습니다. 네. 예.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어떤 소신으로 또 연기하고 계시는지 바로 이어서 우리 유재명 배우님. 예.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눈을 떠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좀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겨우 한 작품이 끝나고 나면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좀 이렇게 심장이 튼튼한 배우는 아닌데요.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또 항상 저희가 볼 때는 지금도 완벽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노력하자라는 마음으로 매 작품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다미 배우님 어떤 소신을 갖고 살고 계시는지. 저도 이제 연기를 처음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제가 정말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일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딱 떠오른 게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물론 어렵고 고민되고 부족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항상 그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대한 즐기면서 하자라는 마음을 항상 먹으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박서준 배우님 대답 듣기 전에 바로 덧붙여서 우리 다미 배우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마이크 조금 더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생겼나 마이크. 예, 좋습니다. 우리 새로이. 예, 좋아요. 우리 왜냐면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님께서 조이서 캐릭터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겉으로는 무례하고 이기적인 듯 보이는데 이상하게 매력적입니다. 네. 오수아의 입맞춤을 막을 때는 이건 뭐지? 하고 봤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한편으로 조이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실주의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조이서 캐릭터에 대한 우리 김다미 배우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예. 이서는 과연 어떤 앤지. 예. 이서를 처음에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어디로 좀 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서가 정말 소시오패스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왜 소시오패스인데 감정을 표현하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장님과 그다음에 단밤에 관련된 일에서는 얘가 정말로 자기를 버릴 만큼 감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과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을 좀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보시다 보면 아니 화면에 승건이가 너무 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 왜 이렇게 웃고 있나 승건 배우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아이고 세상에 아유 승건 배우님 잘 저기 아유 말 끊어 죄송합니다 아 우리 승건이 예 승건이 예 아니 승건이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이서 멋지죠 예 그래서 사장님한테만큼은 자신을 올인할 줄 아는 그런 캐릭터로 잡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이서는 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은 정말 뭐 대학 진학도 다 포기하고 그냥 올인하잖아요 새로이한테 그런 댓글도 좀 봤어요 새로이 그 이서 없었으면은 원영어선 한 번 더 타야 됐다고 예. 아, 네 맞아요 예. 촬영하면서 새로이는 주변 사람 없으면 어떻게 살지 진짜요. 그 생각이 예, 예. 들 정도로 물론 이제 그게 또 새로이의 매력이겠지만 물론 새로이도 계획이 다 있었지만 정말 이서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서가 정말 아주 큰 결심으로 우리 단밤지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서준 배우님의 소신 한번 예 이제 들어볼게요. 예 어떤 소신으로 연기 임하고 계시는지. 네. 예. 아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신이 있지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속 지키고 싶은 소신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이 새로이라는 역할을 만나면서 저의 소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은 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을 만나는 시간까지 되었는데, 계속해서 생기는 마음들이 사실 이 드라마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다들 시청자분들이고 팬분들이잖아요. 네, 항상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 소신이고,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일주일에 2시간 남짓 되는 시간이잖아요, 드라마라는 게. 근데 그 2시간을 선택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촬영을 해야 되고, 촬영할 때만큼은 내가 프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그런 소신을 계속 지키면서 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새로이를 만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작 팬분들이 아무래도 많이들 새로이를 이 드라마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본인들이 상상한 새로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원작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새로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 색깔을 좀 녹여서 표현하고 싶은 새로이도 있었고, 이 드라마는 새로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물의 성장이 담겨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장을 어떻게 납득이 가도록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네, 너무나 멋진 진솔한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네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태원 클라스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특히나 저는 어떤 댓글을 보고 감동적이었냐면은, 오늘 낮에는 기자간담회하고 밤에는 이태원 클라스 본방송하고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예, 이런 댓글도 저는 봤거든요. 예, 뭉클하시죠. 예, 지금도 아마 그분 함께 해주고 계실 텐데, 예, 정말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한 시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 보내주시니까 다들 뭐 애송아, 상큼아, 뭐 손가락 두두둑 해주셨는데 다민 씨 뭐 안 했잖아요. 예, 다민 씨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와, 박지선 잘한다 하실 텐데 어떻게 풀어줄까? 이거잖아. 우리 이서가, 예, 예, 근수한테 잘했죠? 서준씨. 예. 어떻게 풀어줄까? 그거 있죠? 예. 꼭 보고 싶었어요. 못 봤거든요. 예. 어떻게 풀어줄까? 예, 그거. 한 번만. 지금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서의 새로운 모습. 예. 정말 잘하신다. 예. 예, 우리. 야, 승건이 보고 하면 되겠다. 예, 우리 승건이 보고. 예. 어떻게 풀어줄까? 예. 예,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사랑 지금 보내주고 계시니까. 예. 이런 고민하지 말고 바로 해야 돼. 예, 그럼요. 예. 어떻게 부러지고 못하겠어요. 예, 마이크 한번 대고 한 번만 다시. 다민 씨, 예, 어마어마한 사랑 지금 받고 계십니다. 네, 시작. 어떻게 풀어줄까?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우리 승건이 빵끗 웃네요. 예, 예. 승건이. 되게 좋은가 봐요. 예, 승건이 빵끗 웃네. 예. 아이고. 어떻게 구도를 이렇게 잡으셨을까, 정말. 이거 뒷 배경 하신 선생님들 정말 최고입니다. 예. 와, 진짜 우리, 예, 대단합니다. 또,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박서준 배우님, 박새로이 투블럭 몇 밀인가요? 라고, 예. 몇 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장 짧은 거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캡 씌우잖아요. 그 캡. 2mm라고. 아, 2mm라고? 예. 아, 2mm래요. 예, 2mm라고. 저는 합니다. 이제 좀 약간 기계적으로 샵에 가면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2mm라고. 근데 이렇게 네티즌 여러분이 질문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또 샵 가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분명히 아까 예, 말씀드렸죠. 예, 예. 2mm면은 금방 자랍니다, 여러분. 예. 미용실 엄청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신중히 고민하시고, 예. 차라리 가발을 사시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예. 예. 아니면 클리퍼를 사셔가지고. 본인이 예. 예. 직접, 예. 하시면 어떨까? 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서준 배우님 스포츠 조선 네. 문지연 기자님께서요. 매번 드라마마다 대박이 나는데 시청률의 제왕으로 등극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라고. 예. 지금 SBS 그 라디오 아니죠? 아니 우리 문지연 기자님이 이런 음성이실 것 같아서. 예. 매번 드라마마다 대박이 나는데 시청률 제왕으로 등극한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하고. 아 근데 시청률 아니 그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리죠. 매번 이렇게 작품 할 때마다 그래도 많이 기대를 해주신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시청률이라는 게 많이 나오면 좋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저의 그 어떤 피땀 눈물 봐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저의 그 노력들이 뭐 이렇게 이런 스태프들의 노고가 다 표현되는 건 아니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말 그대로 감사드릴 뿐이고요. 그냥 제 소신대로 작품을 선택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사랑해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물론 그 수치가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태원 클래스가 7회 연속 계속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예, 저도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예. 네, 괜히 이번 주는 서운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바람도 생기고. 예, 예, 예. 점점 여러분,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9천 명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신 적이 처음이거든요. 예, 제가 이런 자리가 두 번째긴 하지만, 예, 두 번 중에 처음입니다. 예, 1위네요. 예, 이거 두 번 해봐요. 예, 두 번째 중에 처음. 예, 9천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2막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부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우리 모든 배우분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유재명 배우님 2막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예. 아무래도 그 장가와 단밤의 그 대립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가장 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연기적으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본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무릎을 몇 번 치면서 감탄하면서 대본을 봤었거든요. 아마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대립 구도가 아주 확실해지는군요. 장가와 그 단밤에 좋습니다. 저희 정말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권나라 배우님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수아의 선택을 제일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가 사람이지만 또 새로이한테만은 미워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그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새로인지 장가인지. 그래서 그거는 드라마를 보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아가 진짜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예, 첫사랑이기도 하고 예, 라이벌이기도 한 새로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네, 아 저도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저와는 또 다른 성격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수아의 모습도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다미 배우님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물들과의 관계도 더 다양한 면들이 보여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새로이가 장회장과의 이 대립에서 어떻게 될지 보는 것도 새로 그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장가와 그 단밤지의 대립 구도를 많이 지켜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게 우리 장 회장님이 알았잖아요. 그 호진이랑
네네. 이사님이랑 네. 아니, 너무 뻥 뚫린 데서 만나더라고요, 세 명이. 예. 그러게요. 사진 찍힐 데서 만나더라고요. 네. 좀 어디 으슥한 데서 만나야 되는데. 추운 날이라서 좀 외출이 네. 자제하실 줄 알았는데. 예, 예. 예. 그걸 또 알게 되셔가지고, 과연 이제 어떤 대립구도가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우리 박서준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뭐, 삼각관계라든지 뭐 대립구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맡은 이 캐릭터들의 성장이라는 틀 안에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물론 굉장히 흡입력 있고 재미있겠지만 이 인물들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 다 성장을 하거든요. 이 성장 과정을 이 인물을 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이제 세로이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세로의 성장에 굉장히 뭐 사랑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열심히 표현해 볼 생각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단밤지들 그리고 우리 배우들이 또 표현하는 이 인물들의 성장을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립각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물들의 성장도 여러분들 눈여겨서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네티즌 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시청률 거침없는 기세로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처음 기자간담회 때 공약을 걸었었잖아요. 10% 시청률 넘으면은 어떤 공약을 하겠다. 공약을 걸었었기 때문에 공약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 주셨거든요. 박서준 배우님. 저도 그때 기자간담회 때 공약을 말씀드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뭐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이야기인데 저희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각종 이런 행사들도 다 취소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저 역시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일단은 공약도 공약이고 여러분들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도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그냥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굉장히 많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항상 이겨냈던 게 또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저희 드라마도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 제작진과 저희 배우들, 스태프분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님. 예, 모두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수많은 네티즌 분들이 또 우리 현장에서 촬영하실 때 배우분들 그리고 현장 스태프분들 건강 조심하시라고 댓글이 지금 엄청 달리고 있대요. 예. 네,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어떻게든 이 공약에 대해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빨리 좋아져서 나중에 우리 또 시청률도 돌파하고 막 예, JTBC 역대 드라마 시청률 막 1위 되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담소를 나누는 시간 네네. 가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때 또 불러주세요. 예. 꼭 와주세요. 섭외 제가 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서준 씨가 박지선 아니면 안 된다. 아, 예. 박지선 그렇습니다. 불러라. 예, 이렇게 예, 좀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얘기해 예. 주세요. 예. 지금 저기 CP님도 계시고 아 예. 여자 대표님 예. 계시니까 이 예. 애송아 나를 불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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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하시네요. 받아 적어주십시오, 예. 지금 예. 빨리. 상큼아 예. 나를 불러라. 예, 우리 제작진들 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해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순간 지켜봐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재명 배우님부터. 네, 저희 작품이 제법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었고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뭐 사실 육체적으로나 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좋은 어떤 사랑을 주셔서 너무 힘이 나고요. 아까 서준 배우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상 속에 저희 드라마가 아주 행복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족한 것 같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저희 드라마가 힐링 드라마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하는 만큼 굉장히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꼭 이태원 클라스에서 단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김다미 배우님. 네.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열심히 끝까지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맞게 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새로이를 보면서 본인의 옛날의 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도 계셨던 것 같고 사실 조금 타협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드라마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지켜나가는 삶 이거에 자극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맞다의 정답은 없지만 저 역시도 그런 조그만한 자극이라도 된다면 이 드라마에 참여한 굉장히 큰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까지 새로의 소신을 놓지 않고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 그리고 우리 승권이, 예, 승권이 아주 오늘 감초 역할 톡톡해졌어요. 네. 예, 승권이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10시 50분 JTBC 금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9회 본방사수 여러분들 꼭 함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클라스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지선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